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 온수통 사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온수 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어요. 원리를 보시면 저기 물 보충 탱크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게 되고요.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온수 펌프를 통해서 열 교환기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열 교환기에서 물이 따뜻해져서 다시 리턴이 되고요. 리턴된 물은 이렇게 온수용 실리콘 호스인데요. 이게 이제 온수 매트 역할을 할 거예요. 제가 이제 온수 매트는 없고 이걸로다가 어떻게 이제 개조를 좀 해볼 거고요. 이게 바닥에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개조를 좀 할 거고, 이렇게 해서 온수 매트를 통해서 다시 물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. 예, 물이 회수가 돼서 다시 물 보충수로, 물 보충 탱크로 들어가는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. 지금 무시동 히터를 작동한 지 한 10분 정도 됐고요. 지금 물은 회수가 돼서 쫄쫄쫄 나오고 있어요. 물이 좀 따뜻해서 그런가 약간 좀 습기가 찬 것처럼 보이죠. 물 보충수 탱크를 보시면은 안에 하얀색 필터가 달려 있어요. 요거는 물고기 어항용으로 사용을 하던 거고요. 지난번에 호수에서 이물질이 좀 나와 가지고 혹시나 그 이물질이 모터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보충수 탱크에다가 어항용으로 사용하는 필터를 달았어요. 물이 지금 굉장히 따뜻해요. 그리고 온수 펌프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12V 전원이 들어가고요. 이 박스는 지난번에 무시동 히터 연료 펌프 소음 없애려고 그때 두 개를 샀던 거고, 지금 그때는 썼고 요거 하나 남은 거 갖고 재활용을 했고요. 요 위에 보시면은 모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요렇게 했더니 좀 깔끔한 것 같아요. 물 보충수 탱크의 온도를 재보면요, 33도 나오고 있어요. 온수 매트 역할을 할 온수 호스 온도를 보시면 한 38도, 7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. 네, 따뜻합니다. 제가 온수 매트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개조를 해볼까 하는데요, 침상 나무에다가 이거를 안에 매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온수 매트를 쓰더라도 좀 그 위에 깔았다 폈다 하기 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아예 침상 덮개를 마치 그 온돌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침상 덮개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요, 고정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, 온도가 지금 42도, 3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그 지난번 온수통 사용 시에는 이 정도 데펴지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물론 물 양이 많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. 지금은 이렇게 보충수 안에 있는 물하고 온수용 그 호스 안에 있는 물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교해서는 물 양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, 그렇다 보니까 데펴지는데 금방 데펴져요. 지금 호스 쪽 물 온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, 네. 40도, 뭐 30도, 뭐 대체로 한 40도는 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또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열 교환기가 이쪽 무시동 히터 쪽은 좀 뜨거워요. 손으로 뭐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갖다 대고 있을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이 뒤쪽 보면은 이 뒤쪽은 그냥 미지근해요. 여기가 이제
온수 호스가 장착되는 부위거든요.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물이 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온수펌프에서 나가는 쪽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하면은 물이 밖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겁니다.